맞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참 충격적입니다. 엠번방 사건 있을 때도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얼마 전에 서울대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영혼까지 빼앗기고 죽고 나면 이 아픔이 지워질까? 이러는데 누군가는 장난으로 시작하고 살짝 피해주고 그걸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망가지는 건데, 대한민국의 이 디지털 성범죄,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취약국 1위가 어딥니까? 차관님. 박성애 우리 센터장님, 1위가 어딥니까? 저희가 본 자료로는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피해자 국적을 보면서 1위가 한국이에요. 1위가 한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이런데요. 미국이 20%면 한국이 53%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시는 분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장 박성애 센터장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현장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해결하는데 여러분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무부, 경찰, 방심위 다 불러온 거 아닙니까? 교육부까지? 그러면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법사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만나신 분들이 나오셨지만 오늘을 계기로 큰 컨트롤 타워가 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어디 하나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컨트롤 타워가 돼 주시고, 오늘은 여가 위로 오셨으니 우리 차관께서 그 일의 중심이 돼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딥페이크 사태 관련해서 지금 한번 맨 처음 거 띄워봐 주십시오. 예. 저기는 군인들입니다. 제가 저 안에 키워서 봤더니 정말 보기가 무서워요. 군인이, 여성 군인이 남성 군인에게 문제 제기했더니 그 여성 군인 싹 뺏겨버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폭파됐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 나왔었으니까, 언론에 이 사진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엔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경찰과 법무부가 추적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법무부 어디 계십니까? 네, 형사부채과장 출석했습니다. 예, 형사정책과장님께서 좀 집중이 돼서 해주시고, 경찰에서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수사국장 나왔습니다. 수사국장님, 네. 수사국장님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시네요. 의원님, 근데 저 부분은 저희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예. 아직 피해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 제보나 신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없고, 뭐 여기 국방부에서 방 수사. 폭파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언론 보도해 주신 분에게 찾아나가야죠. 어떻게 이거 봤는지, 그리고 남은 다른 흔적들은 없는지. 그래야지 이 피해자가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셔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국방부. 제가 수사국장님께 한마디 여쭤볼게요. 그럼 텔레나 이런 데 딥페이크가 만연하는데 텔레그램 쪽으로 연락은 해봤습니까? 지금 그 국방부 사건으로는 한 적이 아니, 없고요. 다른 거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건으로는 텔레그램에 뭐 연락을 많이 했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은 없었고요. 네. 뭐 앞으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답이 없었는데, 우리 방심위에, 누가 방심이십니까? 예, 방심위에서 잘하셨어요. 텔레그램에 제가 경찰하고 직접 통화했는데, 의원님, 2020년대부터 저희가 텔레그램은 수십 번을 연락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랬죠? 네. 수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방심위가 연락을 했는데 답이 온거 아닙니까? 답이 왔고 5일 만에 답이 왔다면서요. 아무리 텔레그램이라도 답을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텔레그램이 텔레그램으로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데 그대로 있겠습니까? 저는 피해자가 경찰을 찾아갑니다. 경찰에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아유, 해외 서버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피해자가 돌아오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목숨 끊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렇게 만나셨으니 우리 수사국장님께서 방심이하고 방심이가 노력을 해주세요. 잘하셨고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방심이에요. 수사국은 수사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방심이가 나서서 텔레 그리고 지금 야 엑스코리아는 뭡니까? 야 엑스코리아. 저는 야 동코리아라면서요. 이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거기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어쨌든 뭐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없이 남아있는 거 저는 이제 경찰하고는 이야기해보니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심이가 곧 다 찾아주세요. 박이보 찾아주세요. 저는 이거 다 있잖아요. 방법 알잖아요. 제가 카카오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호급 관련한 것들이 올라오면 미리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카카오는 우리가 행안인들 많이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장치를 마련해 놨지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딥페이크나 이런 거는 카카오에 없다고 해요. 그럼 방심이하고 지금 과방이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여가위가 아주 잘한 편한 직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 연결해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하셔서 그리고 박성애 우리 센터장께서 사례를 빨리빨리 전달해 주고 아픔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심이가 이 부분에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고 법무부도 좀 그 대책을 좀 법무부 사실은 법무부가 많은 그 역량을 아, 예.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의 특수성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를 합친 업체들은 세계에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 그런 업체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저희가 국제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그 정식 절차로 정식 공조 절차로 받기 전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보통 9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묶어 놓을 수 있게 하는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70여 개 정도 나라가 가입을 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2년에 이제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작년에 이제 그쪽에서 그 초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가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다른 어쨌든 국제 공조 부분에 저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네. 늦어서 안 되고요. 예. 같이 해서 아, 예. 예, 그 90일이 증거를 예, 보존할 수 있도록 이 90일 동안 증거를 묶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예,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공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국장이 예. 조금 예.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야동